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자,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걸 가리켜서 지성전이라고 그래요. 지성전. 그 다음에 여기가 향단. 그 다음에 여기가 떡상. 여기가 촛대. 이거를 우리는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 자, 여기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 예, 여기는 문입니다. 문. 예,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지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 이 성막은 신약시대 우리 심령성전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지었던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을 우리가 배울 때 내용만 알지 말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몇 번째냐면 여덟 번째로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분향단. 분향단입니다. 향단.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지성소에 문 앞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그때 당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로 향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아멘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단은 뭐냐? 이게 영적으로
기도요, 기도. 다른 것은 다 받아서 올라간단 말은 없는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받아서 올라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는 분향단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상달되는, 상달된다는 게 뭐냐면 위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 그래서 상달됐다, 윗상자죠. 하나님 앞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전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에 이제 상고한 대로, 상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자, 우선 분향단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예, 분향단은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첫째,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뭐예요? 조각목은, 예, 조각목은, 예, 조각목은, 예, 인성이라 그랬죠. 인성, 천한 인생, 이걸 말했습니다. 예,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을, 예,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는 천함입니다. 천함.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흠모할 모양이 없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막 키도 크고 멋있게 그려놨잖아요, 성화. 그런데 초림 예수는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로 그게 볼 때는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흠모할 모양이 없다.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는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누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 하나님이 왔으면 좀 말이요. 좀 말이에요. 귀공자처럼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흠모할 모양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의 천한 거, 천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천한 인생, 천한 인생을 쓰신단 말이에요. 천한 인생. 이게 조각목,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예,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예요, 성령님. 기도인데, 그래서 이 조각목은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모양이 없다. 그분이 육신이 있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돼.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완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 완전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이 높이, 이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이렇게 두 규빗인데, 이 높이, 이 높이 두 규빗인데, 하여튼 뭐 이거는 그 두 규빗의 의미는 높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중보자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우리의 중보자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뿔이 있어요. 뿔.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요. 뿔. 뿔이 달려 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뿔을,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번제단이 분향단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분향단에서 이 분향단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의 가장 핵심적인 건 기도인데 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 이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자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당연히 기업의 후사를 물려받는 것 기업의 후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권세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없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큰 집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그 집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예요? 양자로 갔어 그 집에.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별 볼 일이 없는데 큰아버지 집에 내가 양자로 간 거예요. 양자. 양자가 뭐예요? 그 집의 후사란 말이에요. 후사. 후사를 이을 사람이라며. 가니까요. 그냥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죠. 원래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거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기업 물자예요. 기업. 기업의 후사예요. 기업의 후사. 아멘요.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에요. 기업의 후사. 다시 말해서 상속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자녀가 되니까 달라고 구하지. 자녀가 안 됐어 봐요.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이었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요. 내 새끼는요, 뭐 얘기하면 부모는요, 자식이요 다 갖다가 쓰고 저거 하면 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또 주고 또 주고 그래. 그게 부모예요. 형제나 이웃은요 그 이해를 못해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자식을 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고 모르면서도 주고.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는 뭐냐,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뭐냐,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그 세워진 교회 모형이 천당에 있어요. 천당에. 예. 거기는 이제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건 온전한 교회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래서 이 지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놈하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 기도 요청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부탁하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훌륭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지 않는 거는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교만한 겁니다. 우리 정강욱 목사님 보세요. 오늘은 특히 이제 정강욱 목사님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그 딸 한나 지금 이제 한나, 자유일보 대표인 한나. 지난번에 그 둘째 애기 만삭이 돼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된 게 있을 때, 에? 그럼 보세요. 옛날에 그 이 수많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 기도자들을 부탁을 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도 되는데도, 본인이 뭐 백전 노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서로 기도해서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그 우리 고향에 친구들이 놀러를 왔어요. 성남에. 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막 해가지고
총각인 내가 혼자서 어린이집을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때도 규모가 뭐 이 정도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예, 시골에 동창들이 놀러 와서 놀러를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지나간 얘기도 하고 이제 어렸을 때 뭐 철없이 놀았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면서 친구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꼭 기도할게.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받고 받았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놓고 일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놓고 사실은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 이제 그 친구는 뭐냐면 그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원양어선 있잖아요. 원양어선 자 외국에 다니면서 큰 배 한 번 나가면 막 6개월 1년을 바다에서 사는 그 원양어선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한번 배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고향에 오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뭘 기도해달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나이는 점점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해서 어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는 사진방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 사진 그 사진관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마음 저기다 덧붙여서 그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제 그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고 했는데 뭐 나도 잊어버리고 뭐 기도를 뭔지 합니까 잘 안 했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제 외국에서 배가 들어왔고 좀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안 나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냥 뭔가 가게라도 조그만 거 얻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하나 산 거예요. 중고차. 중고차를 하나 사 가지고 그 고향 선배 1년 선배하고 둘이 그냥 만나서 술을 잔뜩 먹고 자기는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옆에 이제 선배 보고 운전을 하라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 그 안산 막 한참 그 공사하고 그럴 때 예, 안산 공사를 하는데 그 차를 타고 막 그냥 술 한 잔씩 먹어놓으니까 그냥 그 이제 사람 없는 데로 간다고 그냥 쫙 달려가다가 다리 공사를 보면 보통 이제 다리를 이쪽에서 공사를 해나가고 이쪽에서 공사를 해나가잖아요. 그럼 요 끝에다가 이제 요것만 막아놓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으로 해봐요. 그 도로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차를 막 쉽게 밟고 보니까 요 앞에 요게 이제 땅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잡힙니까? 쫙 밀려가면서 이게 톡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졌어요. 저기 다리 아주 높은 데서 밑으로 툭 떨어지는데 바다로 떨어졌는데도 그 이게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선배는 살아났는데 내 친구는 죽었어요. 탁 그 바다에 떨어지면서 앞에 유리에 그냥 머리를 찧어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기도가요 참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이요. 그래서 이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야.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잘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이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뭐 했어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을 양쪽에 붙들어가지고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보면 10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의 양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애써서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갖고 뭐 감 떨어지기를 이렇게 뭐 저 기다리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하잖아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승리를 가져요. 기도는 승리. 승리케 하는 거예요. 승리케. 기도는 승리예요. 기도는 승리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천사를 움직여요. 천사. 천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 천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정규만 장로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정규만 장로. 정규만 장로. 정규만 장로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천사는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자 성령은 영이에요. 성령은 영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더니 뭐예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예, 이렇게 성령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누가 역사를 하느냐? 천사들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가 바람같이 불꽃같이 예,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덮였을 때 거기서 역사를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역사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불꽃같이 바람같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잖아.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천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기도를 하는데 곧 내가 21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무슨 천사장이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루시엘은 뭐냐? 하늘의 찬양단을 지휘하는 거예요. 루시엘은. 예. 근데 그놈이 타락했죠. 그러면 미카엘은 뭐냐?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근데 가브리엘은 최신부 장관이에요. 최신부 장관.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가 움직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임했대요. 마가다락방에서도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움직이네요. 그게 천사들의 연연이에요. 천사들의 연연. 성령은 모습이 없어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그런데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 누가 사역을 했느냐면 불꽃같이 바람같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승리를 가져와요.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우리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역사해.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예,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자, 그 조각목을 보면, 분향단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뭘로 쌓아 그랬어요? 금으로 쌓아 그랬어요. 금. 금은 뭐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로 보면 왕권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그분은 조각목과 같이 흠모할 모양이 없으나 그분은 금이요. 금. 금은 뭐예요? 왕이요. 왕. 그래서 왕을 상징해요. 금은 왕이요. 왕. 황제.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전부 다 금색이요. 금색. 예, 자금성에 가보세요. 예, 왕권을 상징하는 거, 왕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냐? 금이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조항목과 같이 천한 모습이지만 그분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천한 인생이지만 뭘로 써야 돼요? 금으로 써야 돼. 금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의의 기도예요. 공의의 기도.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사각이라 그랬잖아요. 사각이라 그랬죠. 사각이라 그랬어요. 이 분향단은 네모가 반듯해. 사각, 정사각형이에요. 잘 들어봤어요. 이거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 네모가 반듯한다는 건 공의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해요. 기도란 우리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다시.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저 이것도 해주시고 또 뭐 섭섭한 거 다 얘기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게 신앙을 잘 배워야 돼. 잘 배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 상황 다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해놓고 마무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놓아요? 못 놔요. 못 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다 보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뜻 막 이것 때문에 막 분주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최종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응답 못 받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 못 받아요? 네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공의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그럼 분향단에서 뭘 하느냐? 향을 피우는데,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자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고 공의의 기도를 했죠. 공의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우는 이 향이 다 기도라 그랬죠. 자, 이 향인데 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인데, 자, 여기에 피워지는 이 기도가, 이 향이 무슨 향이었느냐면, 자,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냐? 소합향이에요. 소합향. 이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 이렇게 상처를 딱 내면 진이 흘러나와요. 그 진이. 향기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 이거는 소합향은 저절로 나오는 자원하는 향이에요. 자원하는 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은 억지로 향기 내지 않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합향을 태우게 됩니다. 소합향. 소합향은 자원에서 하는 기도예요. 자원에서 하는 기도. 막 기도하세요. 막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툭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삶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참, 그래서 그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하루는 그 구름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했어요. 야, 저 밑에 지나가는 나그네 보이냐? 갓쓰고. 그러니까 구름이 물어보니까 태양이 보여. 야, 저놈 새끼 한번 우리 한번 저 옷을 한번 벗겨볼까?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이 구름이 자기 속에 있는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그냥요 나그네를 막 내리치니까 나그네가 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 이거? 아이고 갓이 날아갈까봐, 아이고 도포가 날아가볼까. 그래서 오히려 갓을 더 꼭꼭 쪼매고 옷을 더 콕콕 오히려 바람이 안 날아가려고 더한 거야. 아무리 불어도요 나그네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야 이제 너 다 했냐? 어 다 했어. 안 벗네 저 새끼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 태양이요 그냥 내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 무슨 놈 날씨가 이런 놈의 날씨가 있어. 아까 뭐 바람이 때려 불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겉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억지가 아니고 자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구제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세 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자원해서 알아서 다. 그래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강 목사님이 옛날에 그 이제 그 전도사로 아시는 그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전도사를 갔는데, 아니 전도사를 왔으면 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루는요 너무 답답해서, 아니 목사님 저를 이 교회에 오라 그랬고 전도사로 세웠으면 뭔 일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그것까지 말해줘야 되느냐?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적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야. 알아서 성령이 감동하는데 다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명한 것이 없어요.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서 다 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세웠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잠실에서요 우리 한경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20년 전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목사님을요 10년만 더 빨리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랬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한경선 목사님 신앙 고백하더라고. 나도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말을 안 해. 나는 말을 안 해. 근데 우리 한경선 목사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자, 그분도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20년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세운 하나님, 내가 세운 선지자다. 내가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따르라. 한경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기도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나감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향을 피울 때 바로 소합향, 나감향. 자, 나감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만큼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이게 조개가 빠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죠? 우리가 다 성격이 한 가닥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드릴 때는 나감향처럼 자신을 쪼개서 부서뜨려서 이게 헌신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귀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향해서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다 해요. 그냥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종종 실수하면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렇게 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냥 퍼부숴버리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요 찾을 때 항상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 걸. 이렇게 자꾸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감형으로 드려야 돼. 나감형.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주님처럼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문제가 막 그 닥칠 때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깨트리면서 내 탓이요 내 문제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감향은 조개껍질이 부서질 때 깨트려질 때
에,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져야 돼. 끊임없이 부서져야 돼.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하리. 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돼. 부서져. 끊임없이 부서져야 돼. 어? 교회도 말이에요. 무슨 철새도 아니고 말이야.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사를 와서 도저히 그 원래의 재단까지 도저히 멀어서 못 갔을 때 그랬을 때는 교회를 옮기는 건 그런 돼요. 오늘은 이곳은 내일은 저곳으로요. 그렇게 가지 말아요. 이거는요 나가명이 안 돼 있는 거야. 어디다가 교회를요 자기한테 다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절개처럼 딱 돼버려야 돼. 사랑절개는요 정강은 목사님 외에는 없는 거야. 이게 진짜 교회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가명이 되는 게 나가명 쫙 부서져야 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붙잡힌 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자양입니다. 풍자양. 풍자향인데 이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소독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회개의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해야 하듯이 영혼도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쓴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봐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삶이 더 깨끗했는가? 사울이 훨씬 깨끗했습니다. 다윗은요 잡놈이에요, 잡놈.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느냐? 다윗은요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가 바세바를 저기 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모습을 그 앞에 다윗이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생명 걸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돌이킴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오해해서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몰라서 상처 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그래 저 새끼 나쁜 놈이네 그러고 그쳐 저 사람을 막 그냥 상처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응? 베드로가요.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의 죄나요. 가론 유다의 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베드로는 아니 가론 유다는 은 30냐에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파는 놈이나 부인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 아니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절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꼭기어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이 났어. 베드로는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 그래요. 주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귀하게 쓴 거예요.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머리도 다 잘리고 눈깔도 다 빠지고 힘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나님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장렬히 죽잖아요. 이게 다 풍자양의 기도예요. 풍자양의 기도예요. 풍자양의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아멘요?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양이에요. 유양. 유양입니다. 유양. 유향은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유향이에요, 유향. 예, 그리고 이 향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우리에게 다가올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다그밤에 부인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게 유양의 기도란 말이에요. 유양의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런데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를 섞어야 되는 게 뭐냐? 소금이요, 소금.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언약이잖아, 언약. 소금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태우는 이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섞어야 돼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병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결. 이게요, 소금은 성결과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소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결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강욱 목사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꼬아서 드리라. 이게 꼬아서, 말씀과 함께 꼬아서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도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요, 곡성 다니엘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악한 관원일지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밤낮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열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먼저 내 죄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고 담았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입술로 범한 죄, 행실로 범한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기도예요. 언약의 기도. 성결의 기도예요. 성결의 기도.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내 뜻을 하나님 뜻 밑에다 집어넣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기도가 필요하고 언약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언약을 붙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하고 이게 돌비를 받았고 내려오는데 안에서 내려보니까요 그냥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봤거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면서 거기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우리 조상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잘못했다고 싹 진멸할 겁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분향단, 이 향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런 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치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같이 분향단의 기도는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된다. 분향단의 기도. 이 다섯 가지를. 다시 소화병,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향 네 가지를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했어요. 뭘 치라? 언약을 치라. 성결을 치라는 거예요. 성결.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분향단의 역사예요. 이게 분향단의 의미예요. 내 속에 분향단이 온전히 지어져야 돼. 아멘. 내 안에서 분향단이 계속해서 가동돼야 돼. 우리도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개뿔 같은 소리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듣는 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몰라서 범죄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분향단이 온전히 지어져서 365일 계속해서 이 분향단에서 여러분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성막에 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 내용만 알지 말고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향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